하나원 QFA컵 2022 2라운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서울 양천구 TNTFC의 경기를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승원입니다. 먼저 홈팀 경주 한수원 축구단입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요. 골키퍼의 김태홍, 수비의 가솔현, 윤병권, 김진내, 장지성, TNTFC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여지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수비 라인에 강충경, 김민섭, 신찬우 되면서 홈팀 홈팬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를 펼칠 2라운드 경기를 펼칠 양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먼저 주심의 김민철 심판, 그리고 구심의 강덕구, 황신영, 대기심의 이태훈 심판이 TNT 선수들의 얼굴이 상당히 밝은데요. 이 FA컵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각오를 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경주에서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요. 네, 전반전을 날리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FA컵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측면 쪽에서 빠르게 스로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공간 쪽으로 돌파했어요. 이번에도 김병우죠.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김예지 골키퍼의 좋은 판단력으로 코너킥을 내주게 된 TNTFC입니다. 왼쪽에서 짧게 최인혁, 반대편으로 길게, 자, 수비가 일단 헤더를 성공을 했는데 뒤따라오는 TNT 선수에게 볼이 걸렸습니다. 아직 공격 기회 있고요. 윤주훈 박스 안쪽. 지금은 파울이 지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최유민 선수의 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중앙 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재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김진내를 또 한 번. 김진내 왼발로 다시 한번 김재헌 한번 접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공다휘 툭툭 치면서 오른발 슛. 하지만 골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공다휘 선수가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마무리까지 지어봤는데요. 경주의 선수들이 가득한 위치에 볼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툭 밀어내면서, 자, 지금은 공다휘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채면서 경고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황병권, 자, 돌파하는 선수를 잘 보고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황병권이 받고 왼발로 그대로 슛! 하지만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완벽한 찬스를 맞았는데 이것을 골문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면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서울 양천구 TNTFC의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원 Q2022 FA컵, 하나원 FA컵 2022 후반전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서 왼쪽이 TNTFC입니다. 가소련이 왼쪽으로 길게 열어줬습니다. 한 번에 연결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래도 볼을 지켜내는데 성공했고요. 왼쪽에서 올라옵니다. 슛! 하지만 왼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지금도 김양우가 잘라 들어오면서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반대쪽 길게 손경환 선수가 파고드는 공간을 활용해봤죠. 오른발로 잘 끌어놓고 왼발로 올렸습니다. 헤더! 하지만 크로스바 위를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서동현 선수의 헤더였고요. 왼발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프리킥 길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키퍼가 먼저 나와서 잡았습니다. 그대로 중앙 한번 살짝 다시 중앙 열렸어요. 그리고 잡았는데요. 반칙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카드까지 나오는 TNTFC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지금 12번의 신찬우 선수가 잡아챘고요. 신찬우 선수가 결국 카드 한 장까지 얻어냈습니다. 장지성 선수도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선수가 찰지 프리킥 한번 흘려냈고요. 황병헌 왼발 슛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볼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주 한수원 64분에 터진 서동현 선수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결국에는 완벽한 프리킥 찬스를 이어나갔고 이 세컨볼을 노련한 서동현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결국엔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흘려주고 황병권의 왼발 맞고 나온 볼을 그대로 서동현 선수가 밀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주 한수원 결국 2022 시즌 첫 번째 골 서동현 선수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좀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신동화 감독이 옐로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윤병권. 하지만 지금은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TNT에게 찬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정근에게 볼이 연결이 됐습니다. 박정근 운전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반대쪽에 선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찬스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황상현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경주에 다시 한번 공격. 서동현 한번 잡아놓고 자 볼이 다시 한번 흘렀어요. 그대로 왼발 슛.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서동현의 회심의 슈팅이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왔고요. 서동현 선수가 지금도 두 명 선수 사이에서 볼을 잡아내면서 왼발로 때려봤는데 왼쪽에 있는 황상현 다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윤주훈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를 바라봤는데 가소련 선수가 몸으로 막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가소련 선수가 이 몸으로 밀어내면서 이 조우혁 선수를 몸으로 밀어내면서 옐로 카드까지 받아냈고요. 가소련 선수의 반칙으로 얻어낸 프리킥 올라갑니다. 그대로 직접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TNT 선수들은 경주 선수 몸에 맞고 나가지 않았냐라는 어필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그 어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득점을 추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이렇게 주심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과 함께 2022 하나원 큐 FA컵 2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서울 양천구 TNTFC의 경기는 65분 터진 서동현 선수의 선제골로 1-0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